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신 인사전통문화보존회 윤용철 회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es, today's Insadong Traditional Culture Festival was organized by the Jonglo District here in Seoul. Now we welcome on stage the person who was responsible for all of this organization.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인사전통보존회 회장 윤용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동 축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사동에서는 매년 인사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29회 인사전통문화축제는 인사당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축제를 공유하고자 인사동 전역에서 고미술 전시와 그리고 표고 체험, 음식, 전통 음식 문화 축제, 그리고 공예 체험, 이런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남인사마당에서 개최되는 궁정 의상과 한복 프레이드에 이어지는 패션쇼는 여러분과 함께 체험하는 행사로 틀에 짜인 개막식과 의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한복까지 입고 직접 참여해주신 귀한 분 몇 분만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정으로 많이 바쁘신데 종로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현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의장님을 잠시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방 소개받은 정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세요? 예, 금방 인사를 하신 우리 윤용철 회장님과 인사동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특별히 이번에는 오늘도 한복 퍼레이드를 했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한복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제가 보니까 진짜 옷이 날개인 것 같아요. 제가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인데 한복을 착 빼입고 나오니까 괜찮지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자신 있는 분은 한복 안 입으셔도 되는데 좀 저같이 키가 좀 작다든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복을 앞으로 입으시면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아마 절감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 행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